여러분들 오늘은 오픈카를 타고서 드라이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일반적으로 오픈카 같은 경우는 컨버터블, 카브리올레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2인승 오픈카 같은 경우는 로드스터, 스파이더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흰색의 포르쉐랑 빨간색의 페라리 이 둘 중에 하나 타고 싶은데 이 차는 소프트탑이고 이 차는 하드탑이라는 것. 먼저 소프트탑을 살펴볼게요. 여기서 H를 누르시면은 창문이 내려간 다음에 뒤쪽으로 지붕이 접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고 속도도 빨라요. 그리고 소프트탑의 장점은 천천히 움직이면서 열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주행 중에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갑자기 비가 온다 그렇다면 당황하지 말고 여기서 바로 뚜껑을 닫으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세이브 살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드탑을 볼게요. 여러분들 오픈은 하드탑이 진짜 멋있어요. 창문이 내려가고 지붕이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돌려서 루프를 트렁크에 넣어요. 그리고 닫으면 끝. 대신에 이게 주행 중에 열고 닫으면 안 돼요. 이게 철제 프레임에 휠 수도 있고 무겁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게임이라 그런지 잘만 닫히네요. 이 두 차량의 장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소프트탑. 오 뭐야 오잉? 이게 스토리 모드에서는 되는데 온라인은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소프트탑의 장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오픈카로 만들려면은 차의 무게가 많이 늘어납니다. 아니다가 모터도 넣어야 되고 얘는 또 지붕이 없어서 위험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강성을 엄청나게 높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가 무거워지는데 지붕까지도 철로 만든다? 그렇다면은 차가 완전 무게 중심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픈카는 소프트탑이다. 제가 포르쉐 911의 가벼운 움직임을 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하이어 반갑습니다. 사고 안 났죠? 오케이. 여기 사이라도 들어가고 핸들링이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밤에 번화가를 한번 가볼게요. 지금 뚜껑을 닫은 상태지만 얘는 오픈카라는 티가 확실히 나요. 보시면 사람들이 전부 다 저만 쳐다봐요. 그렇다면 여기서 뚜껑을 한번 열어줘야 돼요. H키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근데 이게 오픈카가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되게 지금 부끄럽습니다. 도망갈게요. 이번에는 하드탑의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갑시다. 아니 넌 타지마 임마. 누가 사람들이 하드탑을 고른 이유가 일단 튼튼하고 테러 위험이 적다는 것. 제가 산에서 한번 굴러볼게요. 그래도 문제가 없다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장부터 떨어져도 문제가 없죠. 나이샷. 자 1인칭으로 보시면은 지금 아직도 천장이 멀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괜찮아요. 이제 119로 불러야겠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뚜껑을 닫으면은 테러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 이게 위험한 동네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막 차에다가 침도 뱉고 막 발로 차고 칼로 그어놓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차가 소프트탑이었으면은 피해가 더 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튼튼한 하드탑이기 때문에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차량의 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소프트탑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새똥을 만다거나 이런 식으로 새똥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다면 이제 바로 세차를 해야겠죠. RCB 물대포 발사 끝. 지금 이제 세차가 끝났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물이 다 마를 때까지는 절대로 뚜껑을 여시면 안 됩니다. 곰팡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테러가 걱정된다는 것. 물론 요즘은 이 탑이 굉장히 튼튼하게 나와서 웬만하면 찢어지지 않아요. 보시면은 이렇게 돌도끼로 찍어도 데미지 하나 안 가죠. 대신에 데미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을 만나면은 되게 위험하다는 거. 이번에는 하드탑의 단점을 볼게요. 먼저 차가 무거워진다는 거, 그리고 수리비가 비싼 거,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갈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포르쉐를 고를게요. 왜냐면은 얘가 더 이쁘니까. 먼저 옷가게 가서 선글라스 하나 살게요. 대충 이거 골라드릴게요. 구매클릭. 그리고 옷도 좀 더 편한 거로 바꿔드릴게요. 셔츠를 일단 대충 바꿔드릴게요. 이거로. 다음에 바지 같은 경우는 바다 느낌 내서 이거. 아우 좋아요. 이제 뚜껑을 열고서 해안가를 달리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감성이 아주 그냥 기가 막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따갑군요. 하지만 진짜로 따가운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시선. 날 봐 임마. 어? 날 보라고 임마. 어? 지금 오픈을 한지 대략 한 5시간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차 안에 먼지가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이럴 때는 세차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차량 내부를 꼼꼼하게 닦아주겠습니다. 싹싹싹싹 보시면은 내부가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오픈카들은 전복 사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 찰싹. 아이쿠 세상에나. 보시면은 차량 구조 자체가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지붕이 있는 차보단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해서 타야 돼요. 그렇다면 버스랑 몸통 박치기 하여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겨울에 오픈카를 타볼게요. 와 보시면은 지금 눈이 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겁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 별로 안 추워요. 여러분들 눈은 그쳤는데 지금 황사가 많이 불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안 돼요. 창문을 바로 닫겠습니다. 그리고 도심보다는 이런 시골에서 뚜껑을 따고 달리는 게 훨씬 더 감성이 있어요. 물론 소똥 냄새가 100%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감성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I just wanna stay bad, stay mad, chip on my shoulder cause they treat me like an outcast. I ain't gonna take that, stay back, I'll be swinging hard till the hits come in all caps. I ain't gonna lay back, pray that someone's gonna help me, ain't nobody like that. I ain't gonna wait, that's all fact, give me one shot and I'll never get the throne back. I'm sick of being cautious, I'ma go cause some pain, can't stop this. I'ma steal everybody's lane, call it shoplift,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when they thoughtless.
taste the pain. It's like candy canes. It makes me go change into a better frame, into a better name. Society's insane. We all live for fame. Yeah.